응? 뭐라? 아니 이건 뭐지? 설마 그거 아니요? 떡갈비 아니에요? 떡갈비로 보이지만 네. 이 안에 국수가 숨어 있어요. 뭐예요? 뭐예요? 국수 있어요. 아니 진짜. 떡갈비 안에 숨은 면발이? 이건 매운 떡갈비 국수예요. 어? 매운 떡갈비 국수. 결혼은 맞나? 매운 떡갈비 국수. 어? 단짠단짠 도톰한 떡갈비와 함께 형형색색의 화려한 고명이 곁들여져 눈이 부시다. 여기에 매콤한 소스를 뿌려 비비고 또 비벼주면 양념이 쓱 하고 면발에 스며든다. 맛있겠다. 이것이 바로 담양국수계를 뒤흔든 매운 떡갈비 국수.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데 어때요? 일단 화려해 보이겠네요. 진짜 좋아. 이야 기가 막히겠는데. 입꼬리가 절로 올라간다. 개인 취향에 맞춰 매운 양념 토하. 아우 이제 빨간 맛이네요. 면발 앞에선 스피드가 생명. 오른손과 왼손을 모두 정동안 싹싹싹싹싹 비벼서. 야야야야. 소리만 들어도 맛있겠다. Very nice. 국수를 덜덜 말아 한 입에. 그래 이 맛이죠. 너무 맛있었고 담양 유명한 게 국수랑 떡갈비인데 한 방에 처리할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한 방에 처리하셨어요. 아 너무 맛있어요. 갈비랑 냉면이랑 같이 먹는 조합처럼. 네 되게 신선하고 맛있습니다. 그야말로 꽉 먹고 알맞고 담양의 대표 먹거리인 떡갈비와 국수를 한 번에. 누가 대체 이런 획기적인 만남을 기획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따 주인장 점수인? 어 젊으시네요. 매운 떡갈비 국수 어떻게 탄생된 걸까요? 제가 관광학을 졸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나라 여러 지역을 많이 돌아다녀다 보는데 이제 담양에는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떡갈비 그리고 옛날적인 국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떡갈비에는 면을 안 먹지? 그러다 보면서 이제 담양의 떡갈비가 유명하고 국수 유명한 국수를 활용해서 이런 메뉴가 탄생된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맛있기로 유명한 담양 떡갈비. 그쵸, 떡갈비 이제 전지랑 후지 앞다리 뒷다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돼지고기 중 지방이 적은 부위만을 사용. 여기에 각종 양념을 넣어 간을 맞춘 후 저희 비법인데요. 짜장 치즈가 들어가요. 떡갈비가 일단 부드러워지는 게 첫 번째고요. 치즈가 들어가면서 더 고소해져요. 주인장 곁떡갈비에 들어가는 비정의 부기 바로 모짜렐라 치즈. 들어가네요. 다른 담양 떡갈비와는 차별화된 특별한 맛의 비법이다. 매일 아침 40kg 이상 떡갈비를 만든다는 주인장. 떡갈비에 화룡 점점 참수 채서 화들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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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맞아요. 네. 화면 뚫고 넘어오는 거 같아요. 떡갈비와 환상적인 궁합을 자랑하는 국수 역시 주인장의 손에서 시작! 오, 직접 뽑으시는군요. 아직 안 들어간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뭐요, 뭐요? 알려주세요. 뭔가를 급히 꺼내오는 주인장. 근데 이 초록색 가루는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대입가루입니다. 일단은 몸에도 좋고 일단 맛에 향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로 좋아서 저희는 같이 첨가하고 있습니다. 오, 메밀가루에 햇잎가루를 넣을 때 중요한 것은 비율. 주인장이 찾아낸 황금 비율로 국수 반죽을 치든다. 평소 고향 사랑이 남달랐기에 생각해낼 수 있었던 비법이라 카네요. 모든 메뉴의 기왕이면 담양을 상징하는 대나무와 족순 등 특산물을 넣고 있단다. 햇잎국수. 초록빛이 감도는 국수 면발은 뽑는 즉시 찬물 샤워. 빠르게 전분기를 없애줘야 면이 더 탱글탱글 탱글탱글해진다. 면발이 꼬드려 보이더라고요. 와. 완성된 면발은 동그랗게 모양을 잡는데요. 응? 얼룩이? 면발이 길게 누워있다? 오. 왜 그런가 봤더니 허전한 옆자리에 각종 고명을 하나 둘 올리기 시작! 어느새 접시 한 면을 꽉 채웠다. 이건 역시 거예요? 주인장의 아이디어라고 사이좋게 합니다. 잘 들어앉아야 되니까. 색깔뿐만이 아니라 맛도 이제 맛있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나물들도 들어가고 저희 담양의 특산물들도 올려서 만든 팔색국수입니다. 팔색국수요. 떡갈비와 국수의 만남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던 주인장. 여기에 상큼함과 아삭함을 더해줄 제철 채소를 추가! 팔색국수를 완성했다. 너무 좋아요.